안녕하세요. 3월 합평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봅시다. 그림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대류기동설에 대한 마인드맵시다 라고 나왔고, 근거, 한계, 그 다음에 영향, 이후의 이론들에 대한 설명 쭉 나와 있죠. 우리 기본적인 암기만 잘 되어 있다면 매칭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억, 변환 단층의 발견은 이거 뭐야? 태양적 확장설의 증거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을 설명할 수 없어? 대류기동설의 한계 뭐야? 맞아. 대류기동의 원동력이었지. 대류기동의 원동력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겠고요. 다음 디귿. 디귿에서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멘틀대류설은 뭐야? 멘틀이 대류하면서 지각이 이동한다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지. 그러니까 고지자기 줄무늬랑은 맞지 않지. 이거는 언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해양적 확장설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2번 그림 가는 어느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수온과 염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일단은 기역이 수온인지 니은이 수온인지부터 판별해야 되는데 우리 기본적인 거 뭐? 깊이가 깊어지면 수온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지는 경향성을 가지죠. 물론 완벽하게 이제 계속 높아진다 이런 말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가지죠. 그러면 수온이 쭉 낮아지는 거니까 요 기역이 수온이 되겠고요. 니은이 염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역은 염분 분포이다. 틀렸고요. 니은,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야 문제가 좀 치사하더라. 혼합층이 어디야? 여기 조금만 사실 혼합층이야.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문제 찍는 데는 TS도에 표현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었죠. 자, 이 깊이에서 수온 염분 찍어보면 대략적으로 찍어보면 수온은 한 23도 정도, 염분은 대략적으로 한 보시면 한 33.8, 6 사이 정도겠지. 그러면 요 중간쯤 대충 찍어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찍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대략 찍어도 어때? 밀도가 1.025 선보다는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05보다 크다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자 밀도 변화는 누구랑 연관이 있어? 사실 얘네가 변하면서 밀도의 변화가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수온과 염분 변화가 큰 지역을 찾아야겠지. A가 지금 수온 염분 변화가 커, B가 수온 염분 변화가 커, A가 훨씬 크죠? 그러면 밀도의 변화가 훨씬 클 거예요. B지역은 염분도 거의 일정하고 수온도 일정하니까 거의 밀도 변화가 없죠. 반면에 A지역은 수온은 확 낮아지고 염분은 확 높아지니까 변화가 크겠죠. 흔히 우리 이런 A층을 뭐라 그래? 밀도 약층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A구간이 B구간보다 크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3번 그림은 푸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사실 너무 자주 본 모식도죠. 보자마자 알았어야 합니다. A와 B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에 하나이며 판단하고 가볼까? A 상승 안에 뜨거운 플룸, B 하강 안에 차가운 플룸 바로 판단할 수 있고요. A, B, C는 동일한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이다 라고 나왔어. 열점 어딨어?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여? A 지점이 여기가 열점이야. 그러면 A에서 생성됐다라는 말이고 BC는 생성된 이후로 이동한 거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겠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뜨거운 플룸이다? 네, 맞고요. 니은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기역이랑 니은 비교해보면 어때? 여기 보시면 니은이 이렇게 하강하는 흐름이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하강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 밀도가 크다라는 거고. 참고로 우리 밀도가 크다라고 할 때 항상 알아두라는 거. 주변보다 크다. 그래야 이렇게 하강하죠. 그래서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기역 지점, 니은 지점보다 작다? 맞겠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어, 니은이 크다 해놓고 어, 크다 아니네. 아니야, 작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화산섬의 라인은 ABC 순서야? 아니지. C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이동을 했죠.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BC 순서가 아니고 역으로 C, B, A 순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과 퇴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단면도를 보고 퇴적 구조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풀어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1번. 가에는 연은이 나타나? 연은 안 나타나. 뭐 어떤 것들 볼 수 있어? 사층리랑 그 다음에 건열 볼 수 있죠. 2번. A는 B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어? 우리 사층리에서 일단은 물이 흐르는 방향을 알아야 퇴적 순서를 찾을 수 있죠. 물이 흐르는 방향은 어떤 곳?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물이 흐른다고 했죠. 항상 넓은 쪽에서 좁은 쪽이야. 폭이 넓은 쪽에서 좁은 쪽. 자, 그럼 물이 이 방향으로 흘렀어. 그럼 여기가 먼저 퇴적되었고 B가 나중에 퇴적되었죠. 그래서 A 먼저, 그 다음 B. 그래서 A는 B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나에는 역전된 지층이 나타난다. 어? 역전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어, 요 건열 보고 판단할 수 있지. 근데 건열 뭐냐 보니까 이거 무슨 층? 정상층이야. 만약에 역전층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역전층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전된 지층이 나타난다는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나의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자, 실수하시면 안 되고 항상 단층선 표기하고 상반, 하반. 어? 상반이 내려가고 하반이 올라갔네? 아, 그럼 이건 무슨 단층? 정단층. 정단층은 어떤 힘에 의해서 나타나? 장력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횡압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다음에 5번. 나는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수면 위로? 즉 물 밖으로 노출되었다라는 뜻이야. 아, 건열은 어때? 건열은 건조한 환경. 다른 말로 하면 대기 중에 노출이 돼야 돼요. 대기 중에 노출이 돼야 돼. 그래야 촉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5번. 그림은 A와 B 시기에 관측한 북반구의 평균 해면 기압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쭉 나왔죠. 그런데 보니까 해면 기압, 평균 해면 기압이 시기별로 일정한 게 아니라 A 시기랑 B 시기랑 조금 차이가 있네. 이런 것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 무역풍 때에서는 우리 무역풍 때 어디서부터 어디? 0도에서 30도 구간이 무역풍 때지. 이 구간에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해면기압 높아져? 여기 보니까 이 구간이 무역풍 때인데 보니까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지? 그래서 대체로 높아진다 맞겠고요. 니은, 기역 구간의 지표 부근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기역 구간이야. 기역 구간은 뭐야? 보니까 편서풍 때야. 우리 편서풍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풍계로 따지면 어떻게 돼 있어? 우리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바람 어떻게 불어? 요렇게 불죠. 그래서 남서풍이야. 그래서 편서풍 맞다는 거, 아, 남풍 계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북풍 계열이라는 말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 중위도 고압대의 평균 해면 기압은, 자, 중위도 고압대야
왠지 느낌상 여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지만 중위도 고압 되면 어디야? 여기 30도 부근이야. 30도 부근. 이 지역이 중위도 고압대죠? 이렇게.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 자, 그러면 여기서는 A가 커, B가 커. 당연히 B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다. 라는 거 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6번 봅시다. 그린 가와 나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어. 자, 은하 사진 보고 일단은 매칭부터 시켜봅시다. 보니까 아무 모양이 없어. 불규칙 은하. 다음, 딱 봐도 나선 은하 형태, 나선팔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나선 은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기억, 가는 불규칙 은하야? 그래서 맞고요. 니은, 나에서 별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서 생성돼? 아니지. 어디서 주로 생성돼? 요 나선팔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져? 헝감물질이 많고 그래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죠. 이런 특징을 지니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부에서는 잘 안 생성됩니다. 그다음 디귿, 우리 은하의 형태는 나보다 가에 가깝다? 아니죠. 우리 은하 어떤 은하? 나선 은하.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막대 나선 은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7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일단 화석들 주어줬으니까 암모나이트 삼엽증, 이건 뭐야? 표준화석이지. 그러니까 순서를 판단할 수 있어. 아마 삼엽증이 발견되는 여기가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이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지층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리고 위아래 지층 비교해보면 C는 B보다 먼저, 그 다음에 D는 C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B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A, C, D는 명확하게 순서를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기억, A층은 D층보다 먼저 생성되었어? 아니지. 아니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층과 C층은 부정합 관계냐? 야, B층과 C층이 부정합인지 어떻게 알아요? 쌤, 고사리는 시상화석이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알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맞아. 그런데 환경적인 특징 반영해서 풀 수 있어. 어떻게? 고사리는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즉, 이 지층은 육성층이라는 뜻이고 요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화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해성층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두 지층 사이에 환경에 커다란 차이가 있지. 그 말은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거고 그런 긴 시간이 동반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긴 시간 간격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대가 다르다를 알 순 없지만 뭘로 알 수 있어? 환경이 완전 확 바뀌었네? 그러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겠지. 그래서 부정합 관계이다 이러고 풀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질문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럼 디귿, C층은 판게아가 형성되기 전, 판게아 형성 언제니? 고생대 말. 근데 C층은 언제 만들어졌어? 중생대 때 만들어졌어? 그러면 형성된 이후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8번 봅시다. 그린 가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성적을 순서 없이 기역과 니은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 나는 18C일 때 태풍 중심의 위치를 나타낸 거다. 라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 자료에서 어떤 것이 방향인지 속력인지부터 판단해야겠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추가적인 뭔가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럴 때는 뭘로 푸는 거야? 기본 개념으로 푸는 거야. 어떤 기본 개념? 우리 태풍은 V
북반구에서 지상풍에 따라서 서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무조건 지키는 거 북풍. 북쪽으로 무조건 이동해. 그러면 우리 매칭 한번 해보자. 여기 지금 세모 표시들은 어때? 이동 방향이라고 따져보면 뭐야? 남쪽으로 이동하는 게 나타날지. 그럼 이게 이동 방향이 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속력이 무조건 돼야 돼. 그럼 이동 방향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무조건 북쪽으로만 이동 방향이 나타나는 요 동그라미들. 요 동그라미들. 요런 것들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매칭한다는 거. 아, 기본 개념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은 기억이다. 예, 맞고요. 다음, 니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제주도에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니? 태풍 이동 경로를 그럼 유추해야 제주도에서 풍향 변화를 알 수 있겠죠. 일단 제주도 위치부터 표기해보고. 자, 보니까 나 자료는 언제 관측한 거야? 18시쯤. 요 시기가 18시야. 보니까 18시를 기준으로 이 방향이 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18시 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북, 서쪽으로 가고 있다가 그 다음 18시 이후에는 북, 동으로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 내가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바뀐 거네? 제주도는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네? 오른쪽이면 뭐야? 시계? 요렇게 풍향 변화 나타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이다 맞게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 태풍 중심의 평균 이동 속력은 전향점 통과 전이후보다 빠르다. 사실 이 자료를 보고 풀 수는 없어. 속력이 데이터가 주어졌지만 이걸로 푸는 게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개념이야. 우리 태풍의 이동 속력을 비교해 보면 무역풍 때와 편서풍 때 중에 편서풍 때가 더 빠릅니다. 참고로 이 기준선이 전향점이 되겠죠? 풍향이 딱 바뀌면서 전향점이 돼. 왜 편서풍 때에서 더 빨라요? 이 지상풍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해요. 대체로 좀 일치해. 지금 얘는 남풍 계열이니까 밑에서 막 불어져. 그럼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편서풍 때에서 좀 빠릅니다. 그래서 통과 전이 통과 후보다 빠르다는 틀린 선지가 되겠어. 통과 전, 통과 후야.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9번 온대저기압 문제인데요. 이거 푼 친구들은 꽤 잘 풀었는데 푼 친구들 중에서도 근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좀 이상하게 푼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맞은 친구들도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볼 만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문제 봅시다. 이제 그림 가는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이 항상 이런 말 잘 봐야 돼. 온대저기압이 있어. 우리나라를 통과한 동안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온을 나타냈는데 나는 T 플러스 9시에 관측한 강수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나왔고 기억과 니은은 A와 B 중에 하나래. 지금 보니까 기억은 강수 구역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니은은 강수 구역 남쪽에 위치한다는 거 볼 수 있어. 그럼 우리 하나씩 봅시다. 일단 기온이 하강하는 경향이 보이네.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이거 무슨 말일까? 온대저기압에 통과하는데 기온이 하강한다? 아, 이 말은 한냉전선이 통과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어. 당연히 동반된 전선이 지나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아무 관계 없이 기온 내려가서 무조건 한냉전선 통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온 하강은 한냉전선 통과로 일단 추측할 수 있어. 근데 조금 확실하진 않지. 그러니까 나 자료 한번 봅시다. 나 자료에서
전선을 표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또는 온대적의 위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요 강수구역이야. 강수구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온대저기압을 이렇게 그려보면 강수구역이 어디에 표기가 됩니까? 이렇게 전선의 북쪽 지역에 표기가 돼.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전선을 그려보세요 라고 말하면 강수구역 남쪽에 이런 식으로 전선이 그려져야겠지. 자, 전선의 대형을 봐도 조금 그렇고 보면 이렇게 지금 북서쪽에 강수구역이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온 하강을 통해서 한냉전선 통과. 아,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게 한냉전선이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온난전선이라던가 저기압 중심은 정확하게 좀 표기하기는 어려워요, 이 문제에서. 그러면 다 판단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A는 기억이다. A와 B 지역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기억과 니은. 우리 한냉전선, 온난전선, 그리고 온대저기압에 주어지면 기온적인 특성 바로 판단할 수 있어. 어떻게? 전선 사이가 따뜻한 공기고, 요, 전선 전 후면과, 온난전선 전면과 한냉전선 후면이 찬 공기죠. 그러면 니은 지역이 대체로 기온이 좀 더 높아야 될 거고, 기역 지역이 좀 더 기온이 낮아야 될 거야. 자, 그리고 통과한 시간 T 플러스 9시 대략적으로 요 시점이죠? 아, 그러면 기온이 좀 더 높은 여기가 A가 되겠고, 기온이 좀 더 낮은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기역이다 라는 말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우리나라는 한냉전선에 위치한다? 아이고, 열심히 다 그렸죠. 우리가 아까 판단했죠. 그 다음 디귿, T 플러스 6시에 A에는 남풍계열이 분다. 자, 이 시점에 A 지역 남풍계열 분이냐고? 그렇죠. 어떤 풍 분입니까? 남서풍이 불게 되겠죠. 그래서 남풍계열이 분다. 그래서 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10번. 별의 종류, 가, 나, 다에 해당하는 별들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야, 이런 멘트 나오면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야, 계산해. 광도 계산해. 아니면 뭐, HR도 그리라는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가, 나, 다는 각각 거성, 백색외성, 주계열성 중에 하나래. 별의 종류 판단해야 되려면 어차피 HR도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 그럼 자연스럽게 HR도 표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눈으로만 풀면 안 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해보시고 표기하는 연습 시험장에서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려봅시다. 근데 이런 거 꼭 그리려고 하면 막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 시험장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그릴 수 없어? 있어? 없어. 그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래요? 대충 표기해볼 거야. 저도 같이 한번 대략적으로만 표기해볼게. 자, 일단 가그룹. 보니까 A, 분광형 A야. 그러면 한 A 여기다가 좀 그려놓고 색만 조금 구분합시다. A 이렇게 구분해놓고 절대 등급이 0.5야. 어디다 찍어요? 대충 하나 찍어도. 기준선을 만드는 거야, 처음에는. 나 여기 0.5로 할래. 그래서 여기가 기역별. 자, 그럼 니은별은 B형이니까 A보다는 좀 더 왼쪽에 찍혀야 될 거고 등급이 조금 더 낮네. 그러면 더 밝게 여기쯤에 B 분광형 이렇게 찍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룹, 나 그룹 K랑 G형별이네. 그러면 여기 G, K 그냥 이렇게 보고 그 다음 K부터 플러스 1.1이면 여기다 조금 어둡다. 그러면 여기 디귿 그 다음에 G형은 마이너스 0.7이면 얘보다 좀 더 밝네. 그러면 여기다가 리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 다음 다 그룹 보니까 다 그룹 세 번째 F형이야. 그러면 OBA FG F면 여기 찍힐 거고 그 다음 13이야 등급이. 야, 제일 지금 보니까 등급이 커.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찍혀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충 비읍 찍고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11.5등급. 아까 이제 B7이 있었지.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찍긴 찍어야 돼. 근데 그냥 대충 같이 찍어도 큰 문제가 없어. 요 정도 세분화 정도는. 그래서 비교해서 여기다가, 여기가 미음이었네. 미안. 미음이고, 여기가 비읍. 요렇게 찍어 볼 거야. 야, 그려놓고 보니까 딱 느낌이 온다. 누가 주계열성이 돼야 돼? 얘가 주계열성이 그룹이 돼야 돼. 그래야 거성, 백색계성으로 딱 나눠지죠? 그래서 요 리을과 디귿 그룹이 거성. 그 다음에 요 미음과 비읍 그룹이 백색계성.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천천히 일부러 해서 그렇지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툭툭툭툭 찍는 연습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어놓으면 문제 바로 풀려. 기억, 하는 주계열성이야? 맞아. 니은, 평균 밀도는 나, 그룹, 코성이 당연히 다보다 작다는 거 맞겠고요. 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이런 거 제발 놓치지 마. 단위 면적 나왔고 방출하는 에너지야? 아, 그럼 이거 슈테판 볼츠만 온도에만 비례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 온도 누가 제일 높아? 제일 온도 높은 거 B형인데 B형 중에서도 더 높네? 아, 그러면 누구야? B읍이죠, B읍. 그러면 리을이 가장 높다? 아니야. G면은 거의 제일 낮은 쪽에 속하죠? 틀렸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11번 봅시다. 그림은 대서양의 심층순환과 두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어. 보면은 우리가 맨날 보던 이런 세로형 그림에서 살짝 틀어져서 가로형 그림이야. 하지만 보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제가 머릿속엔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 맞아. 여기 그린란드지? 아, 여기 북미 대륙 있지? 여기 남미 대륙 있지? 그린란드 왼쪽에 유럽 있어. 유럽 밑에 뭐 있어? 아프리카 있어. 여기 사이에 남극 대륙 있어. 아, 요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져야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칭이 돼야 돼. 어떻게 매칭이 돼요? 표기해보면 기억, A 해역에서는 용승이 층간보다 우세하다. 딱 물어봤어. 야, A 해역 그린란드 앞에? 아, 여기잖아. 여기 대표적인 뭐야?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되는 지역이지. 그러면 용승보다 층강이 우세해? 아, 용승이 층강보다 우세해? 아니겠죠. 층강이 훨씬 우세하겠죠. 그다음 니은, B해역에서 표층해류는 서쪽으로 흐른다. B해역 어디야? 여기 남극대륙 앞에 표층해류 물어봤어. 이 앞에 표층해류 뭐 흘러? 남극순환이 흐르죠. 이렇게. 아, 그러면 남극순환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서쪽으로 흐른다. 틀렸고요. 다음 디귿. 해수의 밀도는 기역 지점이 미음 지점보다 작다. 밀도 어떻게 판단해? 더 밑에 있는 게 무겁죠? 보시면 기역은 요렇게 지나가고 니은은 요 밑으로 지나가네. 아,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니은이 밀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맞게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그림은 적도 부근 서태평양과 중앙태평양 중 어느 한 해역에서 라고 나왔는데 우리 중앙태평양 쌤 저 안 배웠는데요. 설마 그런 친구는 없지? 이거 무슨 말이야? 동태평양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로 해석돼요. 우리 동태평양에 해당하는 지역이 거의 180도 지역. 즉 중앙태평양 지역까지 봐야 된다고 했어. 그럼 어느 한 해역에서, 이 중 한 해역에서 최근 40년 동안 매년 같은 시기에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에너지 방출. 이제는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보고 익숙하죠? 이거 어떤 뜻이야? 아, 기상위성에서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이 낮아진다 이런 말은 구름의 고도가 높아요. 구름의 고도가 높으면 상승 기류가 강해요. 상승 기류가 강해요는 어떤 뜻이야? 저기압성, 즉 기압이 낮아졌어요.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아야 돼. 뭐 수온 편차는 추가로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다음 편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 이런 것도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그다음 여기까지만 어려웠는데 뭐야 갑자기 A는 엘니뇨 시기에 관측된다? A 줘버렸네. 여기 엘니뇨래. 자 엘니뇨 시기의 수온 편차 보니까 수온이 올라가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어떻게 돼? 동태평양 수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편차로 따지면 플러스고 서태평양은 수온이 내려가지 편차로 따지면 마이너스야. 보니까 수온 편차 플러스에 해당하는 지역이니까 여기 엘니뇨에서 동태평양 지역에 해당하는구나. 근데 문제에서는 동이 아니라 이제 중앙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 중앙태평양으로 읽어주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기억. 서태평양의 위치에? 아니야. 니은 강수량은 적외선 복사 에너지 방출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대체로 적다. 우리 적외선 에너지가 적어진다가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편차로 따지면 어떤 뜻이야? 얘가 마이너스 편차지. 그치. 관측값이 작아진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당연히 강수량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적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평균 해면 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평년보다 낮다. 해면 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평년보다 낮아? 이미 해버렸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평년보다 낮다 라는 거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13번 허블 법칙 계산 문제죠. 우리 차근차근 실수 안 하게끔 계산 연습해 봅시다. 그림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와 AB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어. 자,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주어진 조건 체크하라 그랬어. 어떤 것들? H는 R분의 V 중에 어떤 조건들 줬나? 보니까 허블 상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B에서 거리도 알려주고 뭣도 알려줬어? 속도도 알려줬어. 그러면 허블 상수 구할 수 있지. 구해볼까? H는 30분의 2100. 뭐야? 7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당연히 많이 써줍시다. 이렇게. 자, 그러고 그럼 당연스럽게 허블 상수 구했으니까 이제 A로 넘어가서 야 그럼 허블 상수 알고 속도 하니까 거리 구할 수 있네? A의 거리 어떻게 구할 거야? 70은 4200 나누기 X. R이지. 그럼 R, A는 어떻게 됩니까? 60이라는 거 할 수 있어. 자, 근데 사실 우리 이렇게 계산해? 안 하지. 어떻게? 야, 이게 2분의 1이면 이게 2배 차이 나니까 이게 몇 배? 당연히 2배가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60?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죠. 두 가지 모두 좀 보여드렸습니다. 기억, RA는 60MPa이다. 그래서 맞고요. 허블 상수는 70이다.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 아이쿠, 도플러 효과 계산하라는 문제겠다. 흡수선이 파장이 507nm라면 기준 파장은 500이야?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숫자 그대로 넣어서 맞는지만 체크하라 그랬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은하에서 A 관측했으니까 일단 4200이 나와야 되는데 광속 3 곱하기 10에 5승 곱하기 기준 파장 몇? 500. 관측 파장 507. 기준 파장 뺄게. 계산 한번 해보면 빼면 7 남고 날리고 3개 0.6. 뭐야? 4200 딱 맞아 떨어져 버리네. 그럼 이거 맞는 선지겠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었어. 실수만 안 했다면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봅시다. 14번 그린 가와나는 두 외계 행성계의 생명 가능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 조건 이런 거 잘 봐야 돼. 주계열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비례관계가 완전 달라진다고 했어. 왜? 주계열성이라면 뭐
아, 우리 생명가능지대가 뭐 광도, 온도, 반지름, 질량 이런 것들 전부 다 비례해. 근데 만약에 주계열성이 아니라면 이 생명가능지대가 뭐에만 비례해? 광도에만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생명가능지대가 가는 한 1AU 근처 요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나는 보니까 거의 2AU까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 아, 그러면 A와 B 광도 비교하면 누가 더 큰가? 비교하면 B가 더 크다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틀렸고요. 니은 행성의 표면 온도는 광도 크니까 무조건 큰 거예요? 아니야. 위치 잘 봐야 돼. 생명가능지대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잘 봐야 돼. 보니까 A는 생명가능지대보다 훨씬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그 말은 아마 0도 이하일 거고 물이 고체 상태일 거야. 이런 건데 B는 보면 거의 끝에 걸쳐져 있기는 한데 어쨌든 생명가능지대 안에 들어와 있지. 그러면 아마 0도보다는 조금 높을 거고 그 말은 액체 상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액체 상태로인 지역이 표면 온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A가 B보다 길다.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봐야 돼 이 말이죠. 자, 아까 안 썼지만 하나 더 뭐 수명은 반비례하죠. 그래서 광도가 큰 애가 오히려 수명이 짧죠.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 이거는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15번. 그림은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에 이런 말 잘 봐야 돼. 이 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문제가 확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판의 경계네. 그런 지역의 화산섬과 야,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무슨 뜻일까? 해고 있어요 라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왜? 화산섬 호상열도는 판해경계 근처의 화산섬은 저 해구와 함께 생겨나니까. 그 다음 활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이 지역에는 하나의 열점이 분포한대. 요새 이런 문제 잘 나오지? 열점과 판해경계가 같이 있는 문제 잘 나와. 그리고 화산섬이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구분하는 문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쌤 근데 모르는 편이 쌤 하나 나왔어요. 뭐 활화산이 뭐예요? 사실 지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과거에 많이 배웠을 거고 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거야? 현재 활동 중이야. 현재 분출하고 있는 화산. 마그마를 분출하고 있는 화산이야. 예를 들면 우리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마그마가 분출돼서 화성암을 많이 만들었지만 현무암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마그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휴화산이라 그래. 반대로 일본의 후지산이라던가 이런 섬들은 화산들은 계속 마그마가 분출되고 조금 간격을 두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 걸 활화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랑 근데 갑자기 왜 나왔어요? 바로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화산섬들은 활화산인 경우가 대체로 많아. 호상열도들은 이런 활화산인 경우가 많아. 그럼 또 어디 있어? 열점 바로 위에 화산. 여기가 바로 활화산들의 대표적인 지역들이야. 문제 보시면서 제가 좀 추가 설명 드릴게요. 자, 보니까 화산섬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이 배열된 화산섬들이 전부 다 활화산이 같이 나타나고 있네. 아, 이런 지역들이 판의 경계 지역이야. 왜? 지금도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분출되고 있거든. 그래서 요 B 지역들이 이제 호상열도, 해구 근처가 되겠고요. 그다음 A 요 A 계열의 화산섬은 보니까 여기서만 활화산이고 나머지는 아니지. 바로 여기만 열점이야. 그래서
열점 지역은 마그마가 계속 올라와. 그러니까 활화산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미 가버린 애들은 뭐야? 더 이상 그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진 않지. 예전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얘네들은 활동하지는 않아. 과거에 이 위치에 있을 때는 활화산이었으나 지금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특이한 자료기도 하고 지역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 보실 때마다 그냥 조금 암기해 두자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푼 것 같긴 합니다. 기억! 이 지역에는 해구가 존재한다? 예. 아까 발문만 봐도 이거는 풀 수 있고요. 니은, 화산섬 A는 주로 안산암질로. A 지역 뭐야? 이거 열점이잖아. 그러면 열점은 뭐야? 한모암질이지.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디귿, 활화산 B에는 분출되는 마그마는 압력 감소 아니지. 이런 해구 지역들은 정확히는 이제 섭입대 지역이죠. 섭입대 지역에서 마그마 생성되는 거 세 가지 뭐? 물의 첨가,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유무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의 혼합. 요 세 가지죠. 압력 감소는 열점이나 해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16번. 그림은 현재와 ABC 시기일 때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공전궤도 이심률을 나타낸 것이다. 경사각과 공전궤도 이심률만 나타냈네. 세차운동 확인해야지.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 야, 세차는 고려하지 마. 즉, 계절의 변화는 없다는 뜻이야. 근일점에서 우리나라는 그대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 이런 거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기억.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가 A보다 높다. A랑 현재 비교하니까 뭐만 달라졌어? 경사각만 달라졌어. 우리 경사각은 거의 암기로 풀 수 있다고. 어떻게? 경사각이 커지면 여름의 기온은 올라가고 겨울의 기온은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 여름철 평균 기온 비교했으니까 경사각 큰 놈이 크겠네? 그러면 현재가 더 A보다 크죠. 그래서 이렇게 맞겠고요. 그 다음, 니은,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일단 근일점에 위치할 때 이 말은, 야, 저 겨울 비교하겠다는 거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 다음, 하루 동안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을 비교했어. 자, 이제 잘 봐야 돼. 우리나라야? 아니야. 지구 전체야. 그러면 경사각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뭘로만 판단하는 거야? 거리로만 판단하는 거야. 거리가 멀어지면 기온이 내려가. 즉, 받는 에너지량이 적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비교 한번 해봅시다. B랑 현재랑 비교해야 되는데 이심률이 B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B 시기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지는 거고 현재가 상대적으로 이심률이 작으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 다음 근일점이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럼 거리 누가 더? 거리 비교해보면 누가 더 멀어? 얘가 더 멀어. 그러면 기온은 누가 더 높은 거야? 얘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하루 동안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은 현재가 B보다 많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지구인지 우리나라인지. 무조건 근일점 나왔다. 우리나라 겨울. 막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디귿,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B가 C보다 크다. 남반구 중위도 지역 B, C 물어봤어. 야,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뭐 경사각 문제랑 물어보는 거야. 연교차는 경사각이 커지면 무조건 어떻게 돼? 연교차도 커져. 그러면 언제가 경사각이 커? C가 더 커. 그러면 연교차도 C가 더 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17번. 그림 가는 어느 지계의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생성된 화상암 ABC의 고지자기 곡각을
나는 500만 년 동안 지자기 연대표, 고지자기 연대표를 나타낸 것이다. ABC의 절대 연령은 10만 년, 150만 년, 400만 년 중에 하나야. 이 지계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라는 말이 나왔어. 즉, ABC가 언제 생성된 건지 몰라. 이게 플러스라고 해서 무조건 북반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이게 정자극기에서 만들어졌는지 역자극기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뭘 판단하기가 어렵네. 경우의 수가 더 나와. 아, 되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조건이 하나 줘졌어. 최근 400만 년 동안 적도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이 줘졌어. 이건 무슨 말이냐? 북반구에만 있었거나 남반구에만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뭔가 조합이 될 것 같다. 어떤 말과? 지게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였어? 야, 이 말이 조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북반구에만 있었고 북쪽으로 가면 복각이 크기가 점점 커지고 남반구에만 있었는데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 복각이 계속 작아졌겠지. 아, 그러면 정확하게 방향성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판단할 필요 없이 크기만 가지고 일단 대략적으로 순서를 정할 수가 있네. 경우의 수 두 개 나오죠. 자, 첫 번째. 북반구에만 존재했다. 북반구에만 존재했다라고 하고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복각의 크기가 어때야 돼? 계속 커져야 돼. 그러면 복각 크기가 제일 작은 애부터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B, 그 다음에 C, A 이런 순서로 될 거고 반대로 남반구 지역에만 있었다 라고 하면 이 시기 동안에는 복각이 계속 작아져야지. 왜요? 적도 근처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순서가 거꾸로로 A, C, B 이렇게 풀 수가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시간 순서가 매칭이 되겠네. 얘네들이 400, 얘가 150, 얘가 10만 년.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이제 각 시기별로 정자극기, 역자극기인지 판단해서 매칭해봐야 돼. 10만 년 전 보니까 요 시기네. 아, 이 시기 때는 어떤 시기야? 정자극기야. 정자극기야. 우리 정자극기면 북반구에 있는 애니까 플러스 복각이 나와야 돼.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복각이 나와야 돼. 자, 확인 한번 해볼게. A가 플러스야? 플러스 맞네. B가 마이너스야? B 마이너스 맞네. 얘는 매칭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 150만 년 전, 150만 년 전에 가서 매칭해보면, 150만 년 전 요 사이니까, 역자극기네. 역자극기면, 우리 북반구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남반구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근데 가서 C가 뭐야?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었네. 플러스 복각이죠? 아, 그러면 얘가 틀렸네. 얘가 매칭이 될 수가 없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얘네가 될 건데 한번 마저 해보자. 그래도 B. 자, 400만 년 전 표기해보니까 저기 400만 년 전 가니까 어이쿠, 역자극기다. 이 역자극기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여기 플러스가 나와야 되네. 여기도 매칭 맞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매칭이 안 되니까 결국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정 세워서 조건 따져보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이 지게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아니고요. 니은, 정자극기에 생성된 암석은 B이다. 지금 어디가 정자극기에서 만들어졌어? 정자극기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화성암의 생성 순서는 A, C, B이다? 매칭했죠. 순서 판단하고, 그 다음 정자극기, 역자극기 판단해 놓으니까 쉽게 이렇게 답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차근차근 판단 과정, 순서, 이 조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18번 실험 문항 봅시다.
다음은 우주 팽창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탐구 실험은요, 탐구 과정이라던가 탐구 과정에서 사용된 실험 도구가 과정 또는 어떤 현상이 어떤 이론을 의미하는지만 잘 체크하시고 잘 비교해서 문제 푸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쭉 차례대로 볼게요. 가, 눈금자를 이용하여 탄성 밴드에 이웃탄점 사이의 간격이 1cm가 되도록 몇 개의 점을 찍겠대. 즉, 지금 탄성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리면 여기다 점을 찍겠다는 거야. 그리고 각 점이 파의 마루에 위치하도록, 그러니까 파장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되도록 물결 모양을 그리고 그려보겠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장의 느낌을 내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L의 길이가 측정해봤더니 여기가 몇 cm야? 1cm인데 뭐라고 가정한 거냐면 L은 우주 배경 복사 중 최대 복사 에너지가 내는 세기 파장, 즉 우주의 크기에 따른 온도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파장이 결정되는데 그 파장 중에서 람다 맥스 값이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L이 뭐인 거야? 우주 배경 복사야. 그 중에서도 이제 람다 맥스인 거. 이런 거야. 그러면 저 탄성 밴드는 어떤 역할을 할까? 보니까 탄성 밴드를 늘리면 L이 어떻게 될까? 밴드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당연히 쭉 길어지면서 L의 길이가 증가하겠지. 어? 탄성 밴드가 커지니까 람다 맥스도 길어진다. 탄성 밴드는 우주의 크기에 해당한 거였어. 정확하게는 이제 탄성 밴드 크기가 우주의 크기겠죠.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밴드도 커지고 그럼 우주 배경 복사도 길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였어. 그래서 실험 이제 반복이야. 반복하면 탄성 밴드를 점점 더 늘리고 L을 측정을 계속한대. 그러면 길어진 만큼 람다맥스도 같이 길어지겠지.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L을 실제 파장 단위로 환산을 해보겠대. 이런 거 실험에서 잘 나와. L을 뭘로 환산하는 거야? L이 1cm를 파장으로 2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겠대. 그러면 cm에 따라서 환산 각각 해줘야 돼. 그럼 여기 1.9cm일 때는 3.8에 해당하는 거고 2.8일 때는 5.6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기억. 우주의 크기는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작다. 더 늘렸으니까 라가 람다맥스도 길고 L도 길겠지? 그러면 라가 더 크죠? 그래서 다일 때가 라일보다 작다. 맞겠고요. 니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람다맥스는 길어진다? 지금 탄성 밴드가 길어지니까 L이 길어졌지. 그럼 우주 배경 복사가 길어진다. 이런 뜻이겠고요. 다음에 디귿. 우주의 온도는 라일 때가 현재보다 높다. 자, 현재를 비교했어. 근데 현재 람다맥스가 1000 마이크로미터래. 자, 그러면 1000 마이크로미터. 현재 1000 마이크로미터라는 건 L로 환산하면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2 마이크로미터가 1cm니까 500cm야. 야, 그러면 우주의 현재와 라를 비교했을 때 우주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현재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당연히 누가 더 낮은 거야? 현재가 더 낮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라일 때가 현재보다 높다? 더 맞는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복잡한 문제고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실험 문항들은 대체로 이런 스타일, 실험에서 어떤 이론과 비교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매칭해 보시면서 찬찬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봅시다.
그림 가는 공전개점이니 시선방향과 나란한 어느 외계행성계에서 관측된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를 나는 이 외계행성계의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죠. 자, 뭐 전형적인 시선속도 그래프이고 위치관계 나타낸 거 이렇게 항상 조심할 점 지구 방향 어딘지 체크 좀 하고 이렇게 수직선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시선 방향 된다는 거. 자, 위치관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T1 시점이 어디 있을 때인지 한번 나타내 보면 T1,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색에서 청색으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우리 이렇게 적색 그다음에 청색 단위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나타내 보면 여기다가 바뀌는 구간 여기가 T1 그다음 청색 탄이 최대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 T2 그다음 T3 T4 다시 여기가 T5가 될 수 있겠죠. 다 시점 나타냈어요.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지구와 중심별 사이의 거리는 T1. T1일 때가 제일 크죠? T2일 때보다 더 크다. 당연히 맞겠고요. 니은. 중심별과 행성이 나와 같이 위치한 시기. 지금 중심별 어디 있어? 지금 보면 T1과 T2 사이에 있죠? 그래서 T2, T3 시기 아니고요. 디귿. T5일 때 행성에 의한 식현상이 나타나? 그렇죠. 요 위치할 때 행성이 여기 위치하니까 T5 때 여기 위치하니까 식현상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5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20번 그림은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밀도와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런 자료들은 답 맞았다 하더라도 좀 알아두시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실측 자료를 나타낸 경우고 이런 것들은 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자, 중심부에서 표면 외곽부로 갈수록 어때? 온도나 밀도 둘 다 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기억부터 이제 문제 풀면서 볼게.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이거는 뭐에 비례해? 온도에 비례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생성 효율이 좋아져. 그러면 A 지점의 온도가 높아, B 지점의 온도가 높아? A 지점이 훨씬 온도가 높죠? 그래서 효율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C 지점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C 지점 어디야? 이 중간쯤이지. 근데 태양과 같은 경우에는 대류층이 어디야? 거의 요런 표면 근처에서 대류층이 나타나요. 그래서 C지점은 대류가 아니라 복사겠죠. 복사층이라는 거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디귿. 살짝 계산 문제야. 살짝 계산 문제인데 태양 내부에서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영역의 부피는 태양 전체 부피의 40%보다 크다. 자, 전체 밀도 대비했을 때 요 40% 영역, 즉 어디야? C지점까지니까 태양 전체 부피에서 평균 밀도가 큰 영역 부피니까 요 지점 평균을 넘는 요 지점 안쪽에 즉 요 거리에 해당하는 곳에 부피를 구해야 돼. 자, 그럼 별의 부피는 대체 어떻게 구해요? 별의 부피는 구의 부피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R이라고 했으니까 별의 부피를 바로 구해보면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 되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1 R의 3승 넣은 거야. 그럼 여기 밀도가 더 큰 영역. 밀도가 큰 영역에서는 몇이야? R이? 보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0.5에서 0.4 사이즈 그냥 한 0.5 정도 된다고 치자. 5R인 영역이라고 한번 해보자. 좀 더 내가 크게 잡아줬어. 그러면 요걸 가지고 구하면 3분의 4 파이 0.5의 3승이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0.1, 2,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3승 1분의 0.2 오면 이건 전체 영역에 몇 퍼센트 정도 돼? 부피에 100 곱하면 퍼센트 나와서 12.5% 정도 되죠. 근데 내가 이것도 크게 잡아준 거지. 그러면 40%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크다는 거, 이렇게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월학평 문제 20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기본적인 개념들만 탄탄히 했어도 풀 수 있는 문항이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개념이 끝난 친구들, 이제 1회독을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점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